오늘은 어떤 섹터 보십니까? 음원으로 말하지만 AI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네, 음원 또 관련주. AI인가요? 네. 네, 일단 음원 관련주인데 사실 본업만 봐도 되게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음원 쪽이 지금 STO라든지 아니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AI 쪽과 연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제가 이전에 엔터 섹터 굉장히 좀 강조드리면서 DOU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. 주가 그죠,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죠. 네. 그래서 그런 팬덤 문화와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 엔터사들에서 아티스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뭐 벅서 같은 경우는 전거래에 좀 실적이 좋지는 못했지만 뭐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매출 공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.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음악 관련 AI 출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차원 본부장님께서는 AI와 STO라는 이 섹터 그리고 테마를 봤을 때 다음 움직일 곳은 음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새롭게 듣는 이야기고요. 그렇다면 종목은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. 안 됩니다. 어떤 거 보십니까? 네, 지니뮤직 들고 왔습니다. 아, 네, 지니뮤직이요. 네. 네. 처음 뭐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는 코너에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뭐 사실 보안주를 좀 들고 올까 했는데 네.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분위기들이 다 좋습니다. 그래서 지니뮤직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분질된 상황인데 사실 이제 시세 분출 후에 단기 박스를 좀 그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인 좀 상승 기조가 나오고 있는 초입 부분이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뭐 해외 스트리밍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본업 자체에서 또 매출 공시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난 3분기 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단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고 또 신규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음원 매출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주요 주주가 뭐 KT라든지 이런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뭐 KT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또 데이터를 위해서는 이런 통신사 같이 끼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고요. 전거래 시간에랑 그 시장을 보시면 빅스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지니뮤직도 21년에 아마 이제 빅스비와 좀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빅스비에다가 지니뮤직 연결해줘 하면 설치돼 있으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또 빅스비 관련주로 또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엔 챗 GPT의 대항마와 관련된 지금 시장에서의 좀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좀 튼튼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 뭐 DOU라든지 이런 차트들 보시면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상승력 자체는 엔터사라든지 그런 이 팬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발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니뮤직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뭐 시초가 매수 어제 전거래일에 조금 조정이 있었죠. 상승이 나오다가 좀 조정이 나와서 충분히 좀 시초가 접근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좀 미국 증시 하락에 조금 부담이 느끼시는 분들은 4,450에서 4,65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고요. 목표가는 1차로 5,450원입니다. 그래서 그 이전에 상승력이 좀 걸렸던 라인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 라인 부분에서의 조금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은 4,1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AI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이 움직였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그 다음 후발주자로는 음원 쪽이 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. 특히나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5,450원대 보고 한번 들어가보자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